2020년 12월의 어느 저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정에서 아주 예쁜 아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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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누나! 잠깐만. 누나, 말씀 쓰기 좀 하고. 거의 끝났어. 끝!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어, 제이야. 왜? 누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크리스마스 선물? 받고 싶은 거 많지. 너는 뭐 받고 싶어? 나 먼저 뽀로로 인형 세트. 뽀로로 인형 세트. 그치? 아니면 로봇과 폴리 브로스타원. 그래. 아니. 나의 영원한 사랑 닌텐도? 닌텐도 좋지. 누나. 누나. 잠깐만. 누나도. 누나는 누나처럼 예쁜 공주 옷 아니면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핸드폰! 어때? 진짜 좋겠다. 근데 누나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잖아. 예수님 생일. 근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 예수님은 받아야지. 아 그렇구나. 그래. 우리 제이 많이 컸네. 근데 제이야 사투리도 쓰는 것 같다. 사투리? 난 몰라 그런 거. 사투리 몰라. 안 써, 사투리. 알았어. 그런데 그럼 예수님 뭘 좋아하시지? 예수님한테 무슨 선물을 드릴까? 내가 좋아하는 휴대폰 이런 거 어떨까? 예수님도 이거 분명히 최신형이라 갖고 싶으실 텐데. 누나, 누나 돈 없어서 안 돼.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은 핸드폰 없어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셔. 맞네. 누나 그냥 해본 말이야. 그럼 뭘 해드릴까? 누나 공과 시간에 우리 스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좋아하신다. 사랑? 친구 사랑하고 이웃 사랑. 맞아.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어. 그러면은 좋아.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옆집 할머니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선물하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치? 그리고 있지? 진짜 좋겠다. 우리 집에 메로나 아저씨 있잖아. 대하엘 아저씨한테 또 카드 쓸까? 나는 초콜릿 드릴래. 진짜 좋겠다. 그리고 나 있잖아. 또 있다. 내 제일 친한 친구. 나 재현이한테 카드도 쓰고 재현이가 이제부터 너무 갖고 싶어 했다. 타이어버스도 한번 주고. 잘했어. 나도 내 제일 친한 친구 양슬기한테 내가 정말 아끼는 공주옷이 있는데 그 옷을 선물할 거야. 슬기도 좋아했거든. 우와 좋아. 누나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좋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신나는데 신나는 찬양 한 곡 우리 하고 갈까? 오케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성림교육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안선홍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도 6월 21일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창규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목사로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개인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참 맑고 파란데요. 지금 12월 초인데도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저희 교회 아이들 놀이터입니다. 저희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지금 벌써 이곳에서 아이들 신나게 웃으면서 놀았는데 이렇게 벌써 3월부터 시작된 팬데믹 이후로 또 아이들이 교회에 출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놀이터를 보게 되면 제 마음도 참 아프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뭐 저도 성도님들도 또 사역도 또 일터도 가정도 매우 위태롭기도 하고 그 사이 몇 분의 뭐 확진자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어려움 없이 잘 견디고 있고 저희는 대면 예배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 본당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돼서 저희가 아름답게 소박하게 데코레이션 했는데요. 저희가 매주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은 소셜 디스턴스를 준비해서 매우 소수의 성도님들만 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이 위기를 잘 돌파해서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와 함께 또 기도와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규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어려운 때에 잘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강절 17일째 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강절의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망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또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들에게는 왜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좋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우리 삶 속에 몇 가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너스가 준비됐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천재유루의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이라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을 자기에게 다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일찍이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이야기의 뜻입니다. 어려운 안 되는 몇 가지 일만 계속 헤아리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네, 그 선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꿈들을, 아름다운 일들을 헤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할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비밀들을 세상에 밝히면서 살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투 스타일입니다. 오늘 대강절 17일째를 사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 또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주셨는가에 대한 감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한숨과 탄식을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일들보다 만배나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펼쳐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때로 어두워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저희가 다시 밝아집니다.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은 한 번도 신실하심을 저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일로만 놀래키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저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속에 가졌으니 왕되신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또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그들이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